제3강 트리플 스케일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화성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참고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트리플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리플이란 뭔가요? 트리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3이죠, 3. 트리플이라는 것은 세 개로 구성된 것. 이것을 트리플이라고 그러죠. 음악에서 트리플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성학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마음의 개념이죠. 주요 사마음은 1도, 4도, 5도를 말하는 겁니다. 1도, 4도, 5도요. 주요 사마음, 1도, 4도, 5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음악에서는요. 그렇다면 애드립 스케일도 1도 스케일과 4도 스케일과 5도 스케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설명하고자 제가 트리플 스케일이라는 이 강의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트리플 스케일은요, 항상, 트리플 스케일이니까 세 개이죠. 세 개 스케일은 항상 1도, 토닉 스케일의 음역 혹은 토닉 스케일의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4도 스케일과 5도 스케일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도 스케일이 중심으로 된 4도 스케일과 5도 스케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1도를 영어로 토닉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으뜸화음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그러니까 기본형이라는 것은 으뜸음이 시작음인 스케일을 기본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도 스케일의 기본형 도레미솔라를 중심으로 한 4도 스케일과 5도 스케일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도 스케일이 기본형이죠. 그러니까 도레미솔라입니다. 1도 스케일, 도레미솔라 스케일일 경우에 4도 스케일은 어떤 스케일을 쓰냐면, 4도는 영어로 서브도미넌트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버금딸내미라고 합니다. 4도 스케일의 기본형은 뭐예요? 4도 스케일의 기본형은 으뜸음 파죠. 4도는 F니까 으뜸음이 파니까 파부터 시작하는 펜타토닉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파솔라도레가 되는 거죠. 파솔라도레가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1도 스케일이 기본형인데, 1도 스케일이 기본형인데, 4도 스케일도 기본형으로 써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1도 스케일이 도레미솔라인데, 4도 스케일은 파솔라도레 스케일로 완전 4도 휙 뛰어 올라가요. 안 그러면 완전 5도 아래로 또훅휙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1도 스케일과 상당한 음역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1도 스케일의
음력에 맞춰서 4도 스케일을 전율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전율시켜주나요? 도레파솔라라는 제3전위형 스케일로 전율시켜주는 겁니다. 1도 스케일이 도레미솔라이니까 4도 스케일도 도레파솔라로 1도 스케일과 아주 최근접 스케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전형 스케일 도레파솔라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제3전형 스케일로 바꿔주니까 스케일이 아주 가까워지고 굉장히 밀접해졌죠. 어떻게 밀접해졌나요? 1도 스케일 도레미솔라와 4도 스케일 도레파솔라. 어떤 음이 차이가 있나요? 가운데 음 미와 1도 스케일 미와 4도 스케일 가운데 음 파가 반음 차이로 그 두 음만 다를 뿐 나머지 네 음들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5도 스케일을 보면요. 5도 스케일은 5도는 영어로 도미넌트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딸림화음이라고 합니다. 5도 스케일 딸림화음의 기본형은 솔라시레미죠. 솔라시레미. 마찬가지로 1도 스케일이 기본형 도레미솔라인데 5도 스케일을 기본형으로 써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1도 스케일이 도레미솔라인데 5도 스케일 솔라 시레미 하면 완전 5도 위로 휙 뛰어 올라가든가 완전 4도 아래로 떨어지던가 이렇게 음역 차이가 심하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도 스케일의 위치에 맞게끔 전위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 시레미 기본형을 시레미 솔라라는 제2전위형 스케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첫음 1도 스케일 첫음과 5도 스케일 첫음이 반음 차이로 두 음만 다를 뿐 나머지 레미 솔라가 같은 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도와 4도 그리고 1도와 5도는 각각 두 음만 반음씩 틀릴 뿐 나머지 내용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펜타토닉 스케일은 상당히 애드립을 표현하기가 좋고 어떤 코드에든지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죠. 자 그러면 1도 스케일을 제1전위형으로 했을 때 그 나머지 4도 스케일과 5도 스케일이 또 어떻게 자리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도 스케일 토닉이죠. 토닉의 스케일이 제1전위형이면 레미솔라도 스케일이 되는 거죠. 토닉이 레미솔라도이면 자 4도 스케일은 어떻게 됩니까? 레파솔라도가 되죠. 마찬가지로 미와 파가 두 음만 다를 뿐 나머지 네 음은 같죠. 5도 스케일도 마찬가지 레미 솔라시가 되는 거죠. 1도 스케일의 레미 솔라도이니까 똑같은 음 레로 시작해서 레미 솔라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레미 솔라시는 5도 스케일의 제3전용 스케일이죠. 네, 이렇게 스케일이 같은 음역에 있게 됨으로 해서 이런 이 원리에 의해서 트리플 공식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도 스케일을 기준으로 하는 1도 스케일을 중심으로 하는 원리에 의한 것이에요. 바로 이런 그 원리에 의해서 애드립을 할 때 주요 3화음에 따르는 스케일의 전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트리플 주3 공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